일본 혼다 소속으로 지금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23살. WBA 현재 4위입니다. 17전 17승 10KO. 전승가도로 달리고 있고 KO율도 괜찮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뭐 50%가 넘으니까요. 네. 그리고 태국의 티아콘 선수 24살 172cm 58kg. 현재 태국 페더급 챔피언이 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일단은 어떤 지명도 입장에서는 리나레스 선수가 더 앞선다고 봐야 되겠고 티어쿤 선수 입장에서 본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강타자를 한번 잡을 수 있는 기회라고도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태국 선수는 대부분 그 킥복싱을 하다가 복싱으로 전향을 하기 때문에 예. 전적이 짧아도 그 실력은 인정을 그럼요. 받고 있습니다. 그럼요. 예. 오늘 예전에 그 챔피언 예. 무왕춘 같은 경우는 예, 3전에 예. 세계 챔피언 됐지 않습니까? 그랬듯이 이제 그 선수가 복싱 입문하기 전에 킥복싱 했기 때문에 그런 그 전적이 나와도 충분히 다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 경기는 미국의 마크 넬슨 주심이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짙은색 트렁크를 착용하고 있는 선수가 티아콘 선수고요. 리나레스 선수가 됐습니다. 리나레스 선수고 노란색과 붉은색이 조화된 트렁크를 착용하고 있는 선수가 티아콘 태국 선수가 되겠습니다. 리나레스 선수를 보면은 상당히 그 외모로 풍기는 그 모습이요. 복서로서는 정말 상당히 그 긴 리치와 쭉 빠진 몸매. 몸매가 참 잘 빠졌네요. 손색이 없는 그런 그 몸매로 봐서는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상당히 좋은 그런 체격적인 조건을 갖춘 선수다. 이렇게 평가해야 됩니다. 특히 중남미 선수들의 어떤 몸매라든가 얼굴을 보면은 스타일에 대충 어느 정도 좀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아, 라이트 복부. 아, 옆구리, 양옆구리 공격. 리나레스 선수입니다. 아, 예리합니다. 예. 라이트 앤 레프트 복부 연타. 상당히 눈매도 날카롭게 느껴지는 리나레스 선수고요. 그래서 일본에서 활약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스타일은 오른손 아파컷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지고만은 티아쿤 선수입니다. 아, 실력의 차이가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차이가 많이 느껴. 지금 숨을 못 쉬네요. 자, 티아쿤 선수가 일어나긴 일어났습니다만은 충격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아, 티아콘 선수도 뭐 지금 태국 복싱이 상당히 지금 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챔피언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뭐 경기가 안 될 정도로 지금 실력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 파워의 차이가 나오는데요. 네. 레프트 잽을 던져봤던, 티아콘. 복부를 했습니다. 좋죠. 더블 잽. 안면에 복부 연결. 예. 정말 빠른 그런 공격 보여줬습니다. 원, 투. 빠르게 느껴졌습니다. 아, 라이트 복부. 자, 아주 복부를 노려봤습니다. 약간 좀 벨트 아래로 낮았다는 얘기입니다만은 그러나 복부공격 상당히 지금 좋았었습니다. 레프트 후 빗나갑니다. 레프트 더블 치는 그런 게 상당히 예리하고요. 예. 자, 다시 한번 원투로 던져봤던 리나레스. 라이트 하면 자, 옆구리 들어갔네요. 라이트 복부. 라이트 후 그대로 주저앉고 맙니다. 티아콘 정타로 맞췄죠? 둔탁한 소리가 퍽한 소리가 났습니다. 정말 저렇게 복부를 스피드한 펀치로 예. 저렇게 정통 맞추기 쉽지 않은데요. 복부 공격 저렇게 맞추기 쉬운 일이 아닌데. 정말 그 기술이라든지 파워가 예. 상당히 넘치는. 다시 한번 옆구리. 라이트 하면 결국은 무너져 내리는군요. 안 되는군요. 경기가 안 되네요. 네, 태학군 선수도 그 태국 챔피언으로 상당한 선수인데요. 네. 근데 게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야, 이 리나레스 선수, 이 대단하네요. 이 세계 랭킹 4위 어떤 진면모로 보여줬습니다. 네, 4위도 중요하지만 그 스타일이라든지. 그렇죠. 내는 펀치가 정말 스피드에 의한 그 파워 넘치는 펀치 정말 네. 대단합니다. 글쎄요, 좀 부러운 얘기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좋은 선수로 데려갔네요. 네, 좋은 선수를 발굴을 해가지고 또 좀 잘 키우고 있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제까지 네. 옮기고요. 그럼요. 그만큼 투자를 한 거겠죠. 예,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티아쿤 선수도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현재 태국의 챔피언인데 이 리나레스 선수에게 글쎄요 좀 기를 못 펴는 모습이었습니다. 역시 예. 그 같은 크로스메이트의 그 어떤 그 실력은 우리 그 복싱용으로 배지 한 장 차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럼요. 예. 정말 그 두 선수의 차이는 그 리나레스와 그 티아쿤의 선수 차이는 정말 국민학생과 대학생의 어떤 그런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리나레스 선수 현재 랭킹 4위의 선수가 되겠는데 자 보겠습니다. 느린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 레프트잽 빠르게 들어가는 모습 보십시오. 그리고 복부 옆구리 찍는 모습이요. 더블 복부 연결이요. 예. 그게 들어오는 선수 명치 맞았습니다. 네, 빠지면서 받아치는 거 맞죠? 예. 정말 대단한 기술입니다. 빠지면서 치는 기술. 저런 기술은 정말 최고 수준의 기술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네. 네, 들어오는 선수를 빠지면서 그 레프트 복부. 지금 겁을 많이 먹었습니다. 티아콘이. 네, 들어가면서 또 빈 복부에 그 아주 정타로
내리꽂는 라이트 복부. 첫 번째 다운도 그렇고 두 번째 다운도 그랬고 저렇게 복부를 정확하게 친다는 일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렇죠. 복부를 네. 이렇게 내주기도 어려운데요. 정말 그 리넨 선수 상당히 그 대단한 그런 그 기술과 파워와 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선수가 1라운드로 넘기질 않았습니다. 2분 30초 만에 TKO 승을 거뒀습니다. 아, 상당히 좋은 기량을 보여줬던 리나레스 선수입니다. 이 리나레스 선수가 말씀드린 것처럼